0045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가구입니다. 한국가구의 테마는 식자재 가구 리모델링 슬래시 인테리어 재건축 음식료이, 가, 있습니다. 한국가구, 은, 는 동사의 연결회사는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한국가구와 그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재원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옥방가기로 구성되어 있음 연결회사는 초콜릿 등 제과제빵 원료의 유통 및 가구 제품의 유통 판매 등을 주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음 동사는 동사를 제외하고 두 개의 계열회사 재원인터내셔널 옥방가기를 보유 중이며 재원인터내셔널은 식품류 도매 판매를 옥방가기는 가구류 도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함 기업 개요 대시 수입 식품 자태 유통업체인 재원인터내셔널을 연결 종속회사로 두고 가정용 가구를 비롯한 사무용 가구 특판용 가구 제조 및 수입 판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로 이탈리아 및 미국의 명품 가구 회사로부터 가정용 및 서재류 가구를 수입하고 있고 가구 제품의 경우 외주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하고 있음 대시 연결 자회사의 식품 사업과 관련하여 제과, 제빵 원료가 되는 초콜릿류, 첨가물 등 150여 종 원료를 유럽, 미국의 30여 개 제조사로부터 독점 수입하고 있어 경쟁력 확보 재무 대시 홈인테리어 시장의 성장과 함께 수입 가구 판매가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종속기업의 제빵 원료 판매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의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투자 부동산 관련 영업의 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 크게 상승 대시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한 국내 건설 투자 확대 및 홈인테리어 시장의 양호한 성장으로 견조한 가구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종속기업의 제빵 원료 판매 증가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23일 기준 장마감 한국가구의 시가총액은 77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국가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98위입니다. 한국가구의 상장 주식수는 1500만 주입니다. 한국가구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국가구의 퍼은 3.6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4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4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45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61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42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8배, 886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3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7번지억 원, 105억 원, 14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1번지억 원, 93억 원, 219억 원입니다. 한국가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9번지 99%이고 유보율은 7389.0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90.00이며 전일 대비해서 42.31-1.8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9.36이며 전일 대비해서 22.05-2.9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가구의 2022년 9월 2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1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310원보다 13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3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가구의 종가는 5,180원이며 주가가 한국가구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가구의 종가는 5,180원이며 주가가 한국가구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밀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만 나와준다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다만 골파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일 한국가구는 거래량 58,486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1,706주, JP모간에서 9,687주, 키움증권에서 9,01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7,600신세주, 한국증권에서 5,500신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7,325주, 키움증권에서 12,309주, 삼성에서 6,446주, 한국증권에서 5,509주,
NH투자증권에서 3,74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9,22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한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식자재 관련주 한국가구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